특히 우리나라는 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 두세 배 자연적으로도 방사선을 많이 쏘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먹고 CT 많이 찍거든요. 그게 지구상에서 받는 40개월 정도 방사선을 쏘이게 됩니다. 네, 저는 서울부민병원의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은 척추 변형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사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CT라는 건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몸을 삥 돌아가면서 쏘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엑스레이에 비해서 CT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방사선을 몸에 쏘이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MRI 검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RI 검사는 자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특별한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MRI는 여러 번 자주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지만 엑스레이, 특히 CT나 스캔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계속 방사선이 노출된다. 나이에 맞는 검사는 사실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필요가 없는 40대인데 그런 검사를 꼭 해야만 될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방사선 검사 훨씬 많이 합니다. CT 한번 찍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MRI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 없는데도 CT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자연계에서도 방사선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 두세 배 자연적으로도 방사선을 많이 쏘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검사가 아닌 검사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보통 골밀도 검사라고 하게 되면요, 단위가 밀리시보라는 건데 0.0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흉부 엑스레이가 0.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진 정도 찍게 되면 그 10배인 0.2가 되고요. 골스캔을 하게 되면 5.2라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T 촬영을 한번 하게 되면은 머리는 2밀리시보, 가슴 사진 100장을 찍은 게 머리 CT 한번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데 받는 방사선에 8개월치라고 해당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복부 CT 많이 찍거든요. 이게 10밀리시버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찍는 거에 5배입니다. 지구상에서 받는 40개월 정도 방사선을 쪼이게 됩니다. 검사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은 낙으로 가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보호장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앞에서 찍으면 바로 방사선이 처음에 닿는 조직이 가슴이나 이런 게 되지만 뒤에서부터 앞으로 찍으면 훨씬 적게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엑스레이를 찍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엑스레이만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MRI나 이런 게 충분히 그런 나머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엑스레이를 막 쏘면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나사를 삽입하고 이럴 때 훈련만 받으면 방사선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받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있습니다. 1년에 뭐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라는 말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MRI로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안 해도 되는 검사 그런 것들로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